친한 두 분 사이신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죽은 최윤희가 소개해줬는데 시집가기 훨씬 전부터 나한테 시집 올 듯이 올 듯이 하다가 어떤 놈을 데리고 와서 결정했어. 근데 여기는 승희 씨 여기 혼자 이게 덜 그런 얘기 계세요. 아이렇게 한 곡으로 그렇지. 신화였냐. 굉장히 왕이 어려워. 신화가 많았었는데, 그들이 날 버리고. 위에 무슨 파티 한다는. 야, 승희야. 쟤는 다 결혼 안 했는지야. 골라야 된다. 잘 봐. 기가 너무 셀 것 같은데. 어? 기가 너무 셀 것 같은데. 기들이 세지. 예. 네. 발간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아, 좀 찾으세요. 좋네. 난 말 잘 듣는 스타일. 네? 참아 스타일. 튀지 않는 스타일. 드디어 시작된 공연. 자선 공연 속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조용남의 모습. 그의 노래소리에 분위기는 금세 업! 근데 이상하게 오늘 내 친구들이 연락 왔어. 노래하는 친구들이. 김승일이 어딨어요? 김승일이고. 순서에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불러내는 조용남. 당황스럽지만 거절하지 않고 형님의 뜻을 따르는 김승일. 긴장한 탓에 살짝 실수를 한 김승일. 그런 동생을 북돋아주는 형님 조영남. 환상의 호흡으로 멋지게 마무리까지. 두 사람이 함께하는 공연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 이번에는 무대는 어떤 무대입니까? 이렇게 콘서트홀이라고 오케스트라가 전문으로 연주하는. 그러니까 연주하는 노래들은 예. 보통 어떤 가곡의 밤. 아 가곡만. 제목이 이번에는 네. 대중가요 없이 가곡만. 가곡을 주로 하는. 그러면 네. 오늘 뭐 많은 시청자분이나 우리 방청객 아주머니들도. 기대하실 텐데. 아, 방청객 아줌마라고 하지 마. 네. 아가씨들이라고 해. 기왕 네. 여기 아이. 피아노도 오늘 그랜드 피아노도 아, 나와요. 그럼요. 하얀 예쁜 피아노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 좋은 아침을 위해서 두 분이 함께하는 무대 한번 네. 청해보죠. 뭐. 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의 노래 감상하면서 오늘 좋은 아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둘이서 예. 박수가 안 나오면 예. 안 할 필요가 없잖아. 아 그럼요, 박수. 예. 저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그곳이 차마 꿈엔 들리 진리야 칠하로에 채가 식어지면 빈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겨운 늙
늙으신 아버지가 집 밖에